좋아. 이걸 다 부셔보고 싶어서. 오, 넘어지는 것 봐. 하지만 넘어지는 것만으로는 성형 착각이야! 메르멧 요나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단테스 인페르니에입니다. 인페르노 아니고요, 인페르냐. 집사 체험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집사 체험 게임.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고양이 분양 받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튜토리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고양이가 굉장히 건방지게 생겼네요. WASD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트리거로 스타닥션을 날릴 수 있다고 하네요. 되게 근성으로 날리네. 이 정도면 거의 염력 아닙니까? 염력. 무슨 느낌인지 벌써 감 잡았어. 오케이. 아, A키를 눌러서 점프다요. 소리가 너무 리얼해서 짜증난다. 가구 다 부술 것 같아. 파워 점프가 있네요. 왼쪽 트리거를 가지고 에임을 맞춰서. 오, 좋아요. 집사 죽는 소리 들린대. 요. 좋아. 아, 근데 되게 토실토실하게 생겼다, 얘. 빵실빵실. 예, 다리 꺼져. 다 한 번씩 건드려봐야 되는 건가 봐. 이렇게, 높은 곳에는 슈퍼점프를 이용해서 올라가고, 싸라고 싸라고, 후, 다 건드렸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레벨 1부터. 나는 고양이. 오늘 집사 집에 있는 모든 사물을 다 부수려 찾아왔다. 어, 여기 집사 있네. 어, 근데 집사가 약간 갱단 두목같이 생겼는데요? 냐? 날 쓰다듬어라냐? 쓰다듬어라. 오, 때리니까 스트레스 지수 오르는 것 같아. 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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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본넷에 넣으려고 했구나. 여기 들어가면 게임 오버인 거예요? 집사가 화가 나면은 본넷에다 감히 집사 주제에 나를 넣으려고 하는 거군요. 가소로운 것. 다 부셔주마. 못 오겠지? 가소로운 것. 그러게 날 제대로 모셨어야 하지. 어! 안겠느냐? 따라오지 마라. 띵. 아! 살려줘! 아! 뭐 하는 짓이야! 슈퍼점프. 이것들 다 부셔버릴 것인다냐? 집사야, 이것은 무엇이더냐? 장난감이더냐? 너무나 즐겁구나. 화났니? 귀여우니까 봐줘. 슈퍼점프. 안 잡히게 조심해서. 아이씨, 무서운데. 이게 또 참 부수기가 좋게 또 이게 계단 형식처럼 또 이렇게 돼 있네요. 다 부순 거 아니야? 뭔가를 하나를 지금 안 건드렸거든?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저거다. 요거 가장 난이도 있어 보이는 슉 싸대기! 이런 문 열리나? 어? 안 건드린 걸로 판정되나? 집사 저리 갈았냐? 싸다고. 안 건드린 게 뭐가 있지? 아, 요거네. 좋아, 건드렸어.
건드렸는데 제대로 판정이 안 되는 것도 있네요. 이게 데모다 보니까. 레벨 2로 가봅시다. 많이 어려워 보이겠죠? 아, 어렵겠죠? 음식을 41개나 그냥 다 부수라 이거지? 이거 안 건드린 걸로 판정되니? 십사야 처리 가렸냐? 난 귀엽다. 모든 것을 다 부술 권리가 있는 것이다냐? 어, 잡혔다. 아, 이거 놔라. 어, 뭐야 이거? 벽에 붙었을 때 이게 점프가 되네. 대박. 2단 점프가 돼요. 한 번만 점프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봐. 여기에서 점프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2단 점프 안 돼. 고양이랑 같이 찍은, 집사랑 주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네. 저리 가라냐. 이게 매달릴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네. 이거 봐, 이런 곳, 이런 곳은 이게 이렇게 매달리기가 돼요. 다 부셔, 지구 부셔. 뭔가 하면서 되게 현타 온다. 부질없어. 어? 저건 뭐야? 빨간색? 오. 불을 끌 수도 있네. 아, 불을 끄면은 얘가 뭐 잡기를 못하나봐요. 어두워져서. 난 고양이니까 밤눈이 밝아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지만 집사는 너무 하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는 것이죠. 역시 귀여우면 능력도 뛰어나. 자, 저리 가라냐. 내 앞에 이런 것들을 해놓다니 다소로운가. 오, 아직도 안 건드리고 대박 많아. 이건 건드린 거고. 아우, 코 간지러. 고양이 털이 묻은 것 같아. 자, 저리 가라냐. 잡기 판정이 생각보다 되게 별로다. 집사가 불쌍하네. 스펙이 너무 안 좋아. 불 끄고. 어, 물건 하나. 혹시 버, 아, 저기 있네. 냉장고 위에. 예. 탈출구는 어딨냐? 뭐지? 왜 다시 늘어났어? 아, 1층이랑 2층이 따로예요. 저건가? 저기를 타고 올라가서. 아, 컨트롤 되게 어렵네 이거. 저리 가냐? 감히 나의 길을 막다니. 어금니 부서졌어.
이걸 다 부셔보고 싶어서. 오, 넘어지는 것 봐. 하지만 넘어지는 것만으로는 성형 맛있다. 바로 이것이었다. 부셔라, 나 부셔. 끝났다, 탈출. 스테이지 2도 끝냈고 트로피 룸이 있네요. 이건 뭐지? 도전 과제인가? 팔로워스 제작진 방이구나. 고양이의 귀여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고양이 분양을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게임을 함으로 인해서 되게 확신할 수 있었어요. 분양받지 않는 걸로. 그렇습니다. 단테 인페르냐? 라는 게임이었어요. 진짜 단순한 게임이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